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 그 뉴스에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태국의 탐루옹 동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유소년 축구팀 12명과 코치 한 명이 더위를 피해가지고 그래 들어갔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17일 동안 갇혔어요. 17일 동안 갇혀있는데 그 동굴의 거기 길이가 5km 정도 되고 그 속에서 깜깜해가지고 뭐 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다 그냥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코치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20대 청년 코치인데 그 20대 청년 코치가 이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날 거다. 우리는 살 거다. 이런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 꿈을 가는다는 것.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지금 뭐 우리가 모든 세계가 다 지켜봤는데 그 동굴이 다 지금 막 그 물이 차고 이게 내려앉고 막 이런 상황인데 참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코치가 아주 참 대단하게 그 아이들을 다 품고 가지고 있는 과자를 나눠서 먹으면서 또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이 물은 먹지 말아라. 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 동굴 속에 있는 물은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구조를 하고 100명이 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태국의 총리 비롯해서 모든 태국 사람들도 세계 사람들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때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체험적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을 해도 봐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내 건강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다 기적이에요. 지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죠. 그러나 농사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지만 우리는 또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부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주일 감사하고 그 우리 예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사실은 예배가 감사의 예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골로새서에서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아이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불안입니다. 불안.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맨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돌봐줄 것을 믿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함이 오는 거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다.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러면 운전할 때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예.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맨 그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다 보험이 다 들었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었으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고 나도 괜찮다. 몸만 안 다치면 된다. 차가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조종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갖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불안에 떠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떨고 병들어도 떨고 다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떠느냐 이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우리에게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걱정과 고민거리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시간 평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양식이 항상 준비되는 사람들은 감사하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울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 기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다면 배도 얼마나 고픈지 모르죠. 그런데 뭐 냉장고에 뭐 먹을 게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배고파도 언제든지 먹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 배부른 거예요.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그런데 냉장고에 텅텅 비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 보세요. 그냥 밥 달라고 그러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참 육신의 양식도 그렇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미국에 살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뭐 자꾸 그냥 살 뺀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 빼려고 그랬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안 빼면은 병이 생기니까 더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가 채워져야지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 말씀이 있어야만 건강해지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병들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되는, 감사가, 항상 감사를. 남이 어떤 거지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거지같이 되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풍성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세요.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월드컵 결승전이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리하는데 승리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꼭죽꼭죽 뛰고 막 이러잖아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우리 저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 4강 막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집에서 저쪽 오가 집에서 우리 이승학 집사하고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낮에 이제 그 TV 보느라고 응원한다고 그럴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 집에서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옆에 사람이 죽는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응?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사람이 죽는데 악악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 무슨 야 사람이냐. 여기 우리 응원하느라고 이런다 그랬더니, 조용해라. 문을 꼭 잠고. 정말 재밌죠? 그때는 너무 재미있어. 승리해가지고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막 노래도 나오는 거고 노래할 줄 모르는 게 노래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죠.
가수만 가수가 아니라 나도 가수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노래는 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가 기도가 되고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헌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세요. 찬송하다 보면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하다 보면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고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주인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종들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잘 되면 종들한테 좋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세계를 다 꿉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이름은 별거 아닌데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니까 주님의 이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줄 때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섭섭하고 뭐 하는데 예수님이 다 도와준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고 주인 대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와 같은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특별히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찬송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걱정이나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의 구원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세요.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